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중기 전장면입니다. 오늘은 밤중에 우리 동정 바다에 제가 좀 나와봤습니다. 나와봤는데요. 뭐 내일 태풍이 있다 그래서 지금 나와봤습니다. 지금 물이 물론 지금 완전하게 간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물은 완전하게 간조고요. 지금 현재 보다시피 물론 지금 빠져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빠져가 있거든요. 그래서 파도는 지금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물이 많이 들어왔더라면은 지금 파도가 굉장히 심한데요. 많이 심합니다. 지금 물이 완전히 간조대가 있어가지고 지금 파도가 그렇게 울렁이는 거는 여러분들 잘 못 볼 거예요. 그리고 이번 태풍은 사람이 날려갈 정도답니다. 여러분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첫째 집안에 아무 사고 없이 무탈하게 잘 지내가도록 우리 함부로 미리 사전 예방 좀 한번 꿈틀러봅시다. 내일 새벽 되면 제주도까지 온다 그럽니다. 제주도까지 오면은 부산으로 이렇게 걸치고 나가면은 사람이 난리 갈 정도로 태풍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매미 그 태풍이 지금까지 제일 길이 손가락이 10개 중에 하나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 정도는 좀 된답니다. 매미 같이 그렇게는 지금 된다 그러거든요. 자, 여러분들 어쨌든간 첫째도 안전입니다.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입니다. 여러분들 각 가정에 한번 집안 한번 훑어보십시오. 지금 우리 송정의 해수욕장입니다. 송정의 해수욕장에 지금 제가 모래 위에는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왜 모래 위에는 다니지 않고 있냐면은 지금 물이 간조인데도 파도가 심하기 때문에 신발 다 베릴까봐 싶어서 제가 모래 위에서는 지금 촬영은 못합니다. 촬영은 못하는데 요 죽도공원이 있는데 와서 지금 현재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어쨌든가 비 피해 없으시기를 제가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그래야지 우리가 또 만나볼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입니다. 여러분들 뭐 유리 같은 데는 신문지를 발라 놓든지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안전 좋지 않은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런 거를 좀 대비를 하시고 제가 요번에 앞에 그 여러분들 영상을 봤을 겁니다. 저 봉사하러 갔다가 아직까지도 송정에도 해운대도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앞에 비 피해 입은 데가 제대로 복구를 되지도 못했습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또 불구하고 또 이렇게 올라오면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지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전에 여러분들의 각 가정 한번 뒤돌아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밤중에 나와서 또 이렇게 태풍 영향으로 이렇게 지금 촬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부산은 바다는 파도는 많으나 파도는 좀 있으나 아직까지는 그렇게 모릅니다. 지금 굉장히 날씨가 덥고 굉장히 습합니다. 지금 현재 날씨는. 자, 여러분들 제가 뭐 또 이렇게 주춤 없이 또 제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뭐 주춤 없이 제가 이야기를 했더라도 여러분들 조금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또 저 또 한 사람의 유튜브 하는 사람으로서 또 유튜브 팬분들을 저는 항상 챙기고 나가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팬분들을 항상 챙기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채팅치는 글을 조금 좀 다를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만. 그래서 저는 한번 구독을 했으면 끝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내가 먼저 절대 구독은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의 팬이고 여러분들이 저를 구독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사하지요.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내일 태풍 좀 조심하시고 어쨌든 각 가정의 안전을 한번 뒤돌아봐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장애 입은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하고요. 그래, 오늘 새벽에는 제주도 온다 그러고 또 내일 낮에는 이제 부산열로 넘어오겠죠. 뭐 가까운 데로 넘어오겠죠, 여러분들. 그런데 태풍이 사람이 난리 갈 정도답니다. 난리 갈 정도. 그런 식으로 그렇게 태풍이 굉장히 심한게는 여러분들 어쨌든가 몇 분이나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의 안전입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뭐 감나라 대추나라 할 이야기도 아닌데 한 사람의 유튜브 팬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또 우리가 또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또 자주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현장에서는 못 만났더라도 서로가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단다면은 우리는 진짜 유튜브 가족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항상 채팅에다가 유튜브 가족이라고 많이 하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가족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좀 보이시나요? 지금 내 뒤에는 캄캄하지요. 저는 굉장히 자, 지금 저 안에 갯바위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갑니다. 저 안에는 내가 촬영을 좀 하고 싶은데 지금 물이 간조에서도 지금 파도가 산까지 거의 가고 있습니다. 괜히 밤에 또 영상하러 갔다가 괜히 다치면 또 내만 손해고 해서 지금 안 들어갑니다. 제가 내일 아침 새벽에 한 4시나 5시나 정도 되면은 우리 송정바다 내일 아침에 물 만조 때 한번 더 영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만조 때 내일 아침 봐가면서 시청자분들 어쨌든가 이번 태풍에 조심하십시오. 어쨌든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사람이 난리 갈 정도로 태풍이 답니다. 어쨌든가 매미와 거의 막는다 그런 한계네.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니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요 지금 사람 한 사람이 낚시하다가 나가지. 굉장히 위험하다가 조금 전에 들어갔다가 지금 다시 나오는 길이거든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기 전에 한 번 더 여러분들을 안전, 첫째 안전, 둘째 안전, 셋째도 안전입니다. 집안 바깥으로 한번 더
다녀보십시오. 더 다녀보고, 그러고, 유리에는, 집안 유리에다가, 뭐, 신문지라든지, 또 좀 발라놓고, 좀 하시는 게, 아무리 봐도 여러분들의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자, 빠이!